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구약 98의 하박국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는 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마음 또는 포옹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박국은 레위족 속으로서 성전 안의 음악사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6년 동안 성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으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내고 있는 선지자이죠. 하박국서를 기록한 때는 주전 630년경이고요. 하박국서의 총 제목을 정하면은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기록한 목적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하박국서의 대지를 3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범죄한 유대인은 갈라디아인에게 망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2장은 범죄한 갈라디아인은 또 다른 나라에게 망한다, 3장은 하박국의 찬송과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는 유다든지 갈라디아인이든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요절은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무리 불의와 부정이 난무한 땅 위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제 퀴즈로 들어가서 1번 퀴즈, 하박국 시대의 죄악은 무슨 말로 표현을 했나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람의 죄악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1장 3절에 보면은 간악하고 패역하고 겁탈하고 강포하고 변론하고 분쟁을 좋아했다, 이런 것들이 다 당시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이나 옛날이나 이러한 죄악된 형태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죄악이 관영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이런 퀴즈가 나가는데요. 죄악이 관영한 원인은 지식의 발달이나 경제가 어렵다든지 거기에 죄악이 관영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할 때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성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공의를 깨닫고 시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퀴즈로 넘어가면은 유다를 멸망시킬 갈대아인은 무엇을 점령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1장 6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가장 큰 아픔 중의 아픔인데요. 유다가 망할 때 보면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번 퀴즈, 갈대아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은 오늘날은 황금의 신, 권력의 신들을 많이 섬기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신으로 섬겼다. 내 주먹을 믿으라는 식으로 자기의 힘을 과신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하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박국의 하나님께 무엇을 불평했나요? 하박국이 하나님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장 13절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에게 삼킴을 당한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는 모습,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이 있는데, 의인이 악인에게 삼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 퀴즈. 하박국은 누가 볼 수 있도록 판에 기록했나요? 2장 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할 때에 특별히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다 기록을 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글씨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번 퀴즈로 넘어가서,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나요? 했는데, 2장 4절에 보면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은 믿음이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8번 퀴즈. 자기를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되나요?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극도에 달하여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유익을 누리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받게 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퀴즈, 2장 15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웃에게 술 취하게 만들고 하체를 드러내게 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술 친구들이 많이 보고 술을 먹으면 주정을 푸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근심을 잃고 삶을 즐길는지는 모르지만은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범죄하는 성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2장 15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받게 된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성결되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죠.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새긴 우상과 부하 만든 우상은 무엇과 같나요?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새겨놓고 섬기고 혹은 쇠를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그런 우상도 있는데요. 조각품이든 부어 만든 예술품이든 간에 그것은 2장 18절에 답이 나오기를 거짓 스승과 같다. 그 앞에 가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거짓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1번 퀴즈.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요? 했는데 2장 20절에 그 답이 있는데, 여호와는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린 성전 중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죠. 12번.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했는데요. 3장 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박국의 기도는 3장 1절에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퀴즈. 하나님의 영광, 광명은 무엇과 같나요? 했는데요. 별빛, 달빛, 햇빛이라고 했는데 3장 4절에 보면은 햇빛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광명은 햇빛과 같다. 가장 밝은 빛을 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숨길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 무엇도 무너지나요? 했는데요. 3장 6절에 그 답이 있는데, 작은 산, 큰 도시, 영원한 산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영원한 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산도 결국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영원하게 서 있을 산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5번 퀴즈로 넘어가서 주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려 오시나요? 했는데요. 3장 13절에 그 답이 있는데 만민 구원론자들은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땅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 땅에는 주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그 외의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번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나요? 3장 18절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 혹은 가족, 재물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참된 기쁨은, 참된 즐거움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참된 변함이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17번 누가 나의 힘이 되시나요? 했는데요. 3장 19절에 성경은 답하기를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내가 체력이나 건강이나 가진 재물이 아니고 주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항상 힘을 잃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7번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우리는 봤는데요. 하박국서의 결론으로 넘어가면은 하박국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의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하박국서를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 세상은 정의보다 악이 더 득세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면은 유다의 간악하고 패역한 행위를 어떻게 하시렵냐가 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인으로 심판하게 한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케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보면은 어찌 악인이 의인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의인을 심판할 도구가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악인은 도구로 쓰일 뿐 결국은 후에는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박국서는 의신득이 믿음으로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2장 4절에 이것은 구약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시대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하박국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대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 은혜 시대나 율법 시대나 똑같이 강조되는 동일한 원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